나와는 달라도 너무 달라서 영영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과 사랑에 빠져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제주가 뿐이 만난 사람에서는요, 플라멩코와 우리의 국악이 크로스오버된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를 만나보겠습니다. 낯설고도 익숙한 음악으로 눈과 귀를 사로잡는 예술가 소리깨떼입니다. 글로벌 이 대글로벌 음악 그룹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 팀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먼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네, 국악과 네. 플라멩코를 크로스오버에 연주 공연하는 팀 네, 소리깨떼라고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은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 팀에서 기타를 플라멩코 기타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 일 하는 사람을 단장이라고 하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기타리스트 네. 우리 단장님. 네. 이시고 그리고 저는 소리깨떼의 소리꾼 정애선입니다. 소리꾼 네. 네 소리꾼 오케이. 네 저는 소리깨떼 플라멩코 무용수 최유미입니다. 플라멩코 음악과 이제 국악이 뭉쳤어요. 네. 네 그 하시면서 어떤 뭐 소회가 있으신지. 제가 육지에서 이제 플라멩코 공연팀으로 활동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을 관객분들이 같이 공감하기는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워낙 낯선 장르고 또 이제 낯선 단어, 낯선 나라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 우리 국악과 플라멩코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거든요. 이런 닮은 점에서 이제 이거를 한번 같이 섞어서 우리가 공연 연주를 하게 되면 좀 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낼 수 있고 우리도 즐겁게 연주할 수 있고 사람들도 즐겁게 공연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거기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한국 국악과 스페인 집시의 플라멩코가 만났죠. 서로 다른 음악이지만 한과 흥이라는 교집합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 소리깨떼 음악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또 방금 또 CD 선물을 또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나온 앨범인가요? 네, 저희가 17년도에 처음 팀을 결성해서 이제 한 2년 정도 활동을 하며 저희가 그동안 발표한 곡들을 2년간에 이제 발표한 곡들을 정리해서 네, 한 앨범으로 정리한 곡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첫 번째 앨범이 나왔고 또 가장 근래에는 요즘에 또 활발히 왕성히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공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희 이번에 첫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를 처음에는 이제 중앙로에서 한번 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라동에서 6월 2일 날 하는데 네, SNS에 네. 저희가 다 올려져 있으니까 네.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쪽으로 찾아와 주시면 SNS에 감사하겠습니다. SNS에 소리깨떼를 검색해서 네네네. 공연장을 가야 되는 강렬한 코리안 집시 사운드에 흠뻑 빠지셨다고요? 지금 어깨 들썩이고 계시다면 이번 주 일요일 소리깨떼와 마음껏 즐기세요.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깨떼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올라! 나눔 문화 전 시간. 김만덕 기념관이 개관 4주년을 맞았습니다. 4주년 기념 우리 김만덕 할머니가 굶어 죽어가는 제주 백성을 살렸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 김만덕 할머니가 이렇게 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화가들이 작가들이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가 작품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삶에 어떤 활력을 넣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 미협 작가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개관 4주년의 그 개념에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초대전을 하게 됐습니다. 4주년 기념기획전 은혜로 꿈다 제주 작가들이 그려낸 김만덕의 나눔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 사람들을 사랑했던 이 김만덕 작품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성에는 일장기가 나.
달라붙이지만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이 태극기 물결로 덮어버리자. 대한민국 독립 영웅 최정숙, 그녀의 이야기가 무대 위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만세! 무엇보다도 강평고 고수선 최정숙 선생님의 이런 이분들이 제주도의 격동기 안에서 굉장히 선구조적이고 또 나름대로 그런 삶 안에서 그런 조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특별히 3.16 올레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분들이 살았던 삶의 조명을 통해서 좀 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에 새로운 어떤 동력으로서의 그런 계기들을 우리가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 안에서 기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밝게 타오르는 태양처럼 조국을 위해 그리고 고향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최정숙, 그녀의 일대기를 만나보세요. 여기 한번 봐요. 어? 그럼 접다 만 거잖아요, 지금. 넷 중 하나는 불량인 거지. 가족 구성은 모두 백수. 피자 상자를 접는 게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주라, 영어. 기정이가 그렇게 손재주가 좋다며. 백수 가족에게 한 줄기 붙이되 고액 과외 선생 제안.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드디어 장남 기훈은 부잣집으로 입성합니다. 사모님이 뭐랄까. 그동안 미술쌤도 여러 명 바꿔가면서 해봤는데요. 그리고 꼬리 물기가 시작되죠. 하나 찬다는 못 버티더라고요. 제가 사람 하나 휙 하고 떠올랐는데. 너무 궁금하네요. 누구겠어요? 어떤 분이실까요? 동생 기정입니다.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지모 그는 이사 중. 제시카 쌤이라고 일리노이에서 오신. 그 검은 상자를 저와 함께 열어보시겠어요, 어머니? 극과 극, 두 가족의 만남.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금 진짜로 이상한 게 뭔 것 같아?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칸 영화제